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0배 뛰어넘을 진짜 삼성전자 로봇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탑뉴스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한다.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 되면은 로봇 관련주가 이제 올라간다고 계속 12월 달에 이 여러분께 강력하게 이게 추천을 드렸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 동향 및 전망, 예, 전망이죠. 전망과 관련된 종목 리포트, 이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영상에서 많이 다뤄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번에 자 1월 달에 계속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이 한한령 해제에 따른 또 이 컨텐츠 관련주하고 컨텐츠 관련주를 보다 보면은 이 웹툰을 갖다가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관련된 시장 관련주까지 그래서 웹툰하고 컨텐츠 그 다음에 로봇 시장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리포트를 여러분께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요 연락처 있죠. 요 아래 연락처로 문자에 삼성 로봇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요 로봇 시장 관련주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주, 웹툰 관련주까지 싹 다 리포트 묶어서 여러분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받아가셔서 꼭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삼성전자에 이 589억 원 유상증자가 결정됐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589억 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시가 났어요. 여기 딱 보면요. 요 진짜 공시예요. 예, 보시면은 전자공시에 예, 전자공시 1월 2일 날입니다. 자, 1월 2일 전자공시에 딱 나오는 말이 쭉 유상증자 결정 보면은 제3자 배정입니다. 제3자 배정. 이게 주주 배정이 아니에요. 누군가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이제 예,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게 이제 3자 배정이에요. 자, 그래서 3자 배정은 좋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호재입니다. 3자 배정은. 자, 근데 그 3자 배정을, 그니까 돈을 주는데, 예, 돈을 주는 데가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뭐 김연아, 뭐 박찬호, 이렇게 해서 스포츠 스타들이 어디다 투자한다 이러면요. 정말 주가가 몇 배가 날아갔어요. 자, 그리고 또 특히 이 재벌 3세들. 특히 LG 쪽 뭐 재벌 3세가 누가 투자한다 이러면 또 주가가 막 점상으로 몇 방씩 날아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항상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아 삼성전자가 어디 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진짜 좋겠다. 어디 삼성전자가 3자 배정한다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막 엄청나게 오를 텐데 약간 그랬는데 요즘 이제 시절이 하도 안 좋으니까 이전 이랬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 진짜 이렇게 유상증자 결정해서 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 이게 점상으로 한 10방쯤 가도 이상한 게 아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딱 봐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3자 배정 대상자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딱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명칭에 삼성전자 주식회사 출자자 배정 주식수 194만 200주 딱 해가지고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이제 딱 나왔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더불어서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예, 많이 이제 작년이 아니구나 이제 2021년도죠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가는 이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로봇 관련주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올해도 역시 2023년도 지금 1월달 딱 되면서 삼성전자가 또 로봇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또 삼성전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또 주가의 상승을 또 이끌 수 있을까? 이게 보면 차트를 보면은 더 많이 갈 종목, 덜 갈 종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오늘 급등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차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여기 뭐냐면은 5일선부터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완전 정비열로 오늘 딱 만들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제 한 최근 무렵부터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꽤 나오면서, 한 차례 이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요 초록색 띠가 있죠. 요런 띠가 이제 1차적인 세력이 들어왔다는 흔적인데, 요 세력이 들어오고 나가지고, 요렇게 박스권을 딱 만듭니다. 그죠? 이렇게 봐봐요. 자, 딱 봐봐요. 요렇게. 정확하게 요 고점 라인, 그 다음에 고점 라인에 이렇게 주가가 오다가 말죠. 못 오고 저 내려오는데 저점을 비슷한 가격대에 저점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죠. 오늘 박스권을 무려 거래 대금이 5천억 가까이, 거의 삼성전자 거래 대금 별로 없을 때 거래 대금 수준이에요. 5천억이라 그러면 4,960 억 정도가 터졌어요. 오늘 거래량도 2000%가 넘게 터졌습니다. 대박 거래량과 거래량이 터졌는데, 일부러 또 상한가는 안 만들었어요. 이쯤 되면 원래 상한가가 나올 만한데,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부터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차트를 지금 딱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보면 이 최근 같이 시장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역배열로 떨어집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박스권을 갱신하고, 이거 봐요.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그 박스권을 안 깨죠. 박스권 고점 라인을 돌파, 여기서 크게 돌파, 이게 강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이렇게 해야 돼요. 돌파한 다음에 안 깨잖아요. 내려왔을 때. 그죠? 다.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 전고점 부근을 쫙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자, 이 부근을 이렇게 돌파했죠, 여기서. 그리고 눌려도 이렇게 눌릴 때 깨야 안 깨? 안 깨죠. 안 깨니까 이제 다시 가는 거거든요. 돌파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 돌파한 자리까지 요런 부근이 내려왔을 때의 반등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도 보면은요, 주식이, 야, 갭을 떴는데, 이게 지금 분봉 차트로 보면은 진짜 흔들고 갔어요. 개미들이 여기 너무 많이 붙는 거야, 보니까.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붙었어요. 막 붙은 거야, 오늘 여기에. 그래가지고 막 붙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이게 내립니다. 쭉 내려버려요. 예. 그러고선 아침에 저점도 깹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거 안 가네. 그리고 다 털리고 나가지고 오후장부서부터 쭉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딱 찍어놓으니까 또 상한가 간다고 상 따는 애들이 막 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따는 애들도 죽여내잖아. 그러니까 상따를 딱 풀어버려요. 이렇게 마지막에 10분 남겨놓고. 그러면 상 따했던 애들이 어떻게, 아 이거 상한가 안 가네. 그리고 다 손절시켜버려요. 이렇게 싹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개미를 털고선 갑니다. 하루 만에 개미를 다 터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왔던 개미 주가 내려가지고 다 털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아, 속았다. 그러고, 그 중간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이제. 단타만 이제 조금 먹고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겁을 주는 거야. 앞에 이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뺐던 모양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완전 거래대금이 5천억 정도가 터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개미를 터는데, 아주 성공을 한, 그런 분봉 캔들입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마지막 상한가 안 주고. 대박입니다. 이런 멋진 종목을 발견을 했으니까 아주 세력이 그득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요. 예, 나중에 여기 딱 내려오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요즘 보면요, 이렇게 올렸다가 쭉 빼요. 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리는 종목들, 이게 항상 정배열로 돼가지고 날아가서 돌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잡아라 라고 이제 제가 항상 멋진 차트 자리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이거였습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이요. 상한가 치고요. 급등했던 종목을 쭉 빼요.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쭉 올리죠. 이런 겁니다. 항상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거래량 있는 전고점을. 전고점을 빵 하고 돌파했다가 그 자리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매수자리라니까요. 그래야 이렇게 멋진 수익이 납니다. 이것을 홍주식에서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이때 여기서 6,850원 부근에서 이제 공략의 자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지지하는 거 보고. 예.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수익이 나야 돼요. 예. 지금 장이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올라갈 때 잘못 따라잡으면은 이렇게 물립니다. 그러니까 물릴 때쯤 되면은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까지 기다렸다가 요런 저점에서 잡아야지만 또 멋진 상승 수익이 크게 날수 있습니다. 자, 막바로 지금 안 보내줘요. 항상 이거 봐요. 이런 모양하고 여러분 봐봐요. 예. 이렇게 지금 올렸다가 쭉 뺐다가 다시 쳐 올리죠. 예. 이렇게 되는 이 모양하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분봉 모양 봐보세요. 분봉 모양. 자, 봐요. 똑같이 쭉쳐 올렸다가 쭉 뺐다가 다시 쳐 올리죠. 이거 봐요. 똑같죠? 지금 한국 유니온 제약에서 일봉상에서 있었던 모습하고, 일봉 모습하고, 그 다음에 분봉에서의 모습하고, 어때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 분봉에서 모양 패턴 설명할 때 세력이 완벽하게 지금 털었다고, 털고 나가지고 주가 급등시켰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멋지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님이 수익 났다고 자랑한다고선 보내주신 계좌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주가가 한번 눌림이 아무 종목이나 또 누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요런 종목이 주가가 쫙 내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주식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와, 뭐, 다른 거뭐 있을까? 다른 거뭐 있을까는 지금부터 또 알려줘요. 근데 다른 거뭐 있을까도 좋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11월 달부터 12월 달두달 동안 삼성 로봇 관련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일 많이 홍주식 영상에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차트가 이제 요런 고만고만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한참 동안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한방 뻥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죠? 예. 이게 올라갈 징조를 보인 거는 이때부터예요. 예. 요날 바로 이렇게 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요 띠가 생긴 이후서부터니까 거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예. 다섯 달 만에, 다섯 달째 되는 해, 1월 3일 날 멋지게 이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눌려가지고서 눌리면서 이제 여기서 잡으면 돼요. 예, 그러면 또 한번 이제 멋진 상승이 나오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 이 삼성전자 관련 로봇 쪽, 삼성전자가 이제 이 M&A, 로봇 관련주를 M&A 하겠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쭉 여러 종목들이 언급이 되면서 크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움직였던 애들이 휴림 로봇, 우림 PTS, 이런 로봇이에요. 그다음에 로보로보. 그렇다면은 이때 가장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지금 차트상의 위치가 어딘가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걸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세력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요거를 지금부터 딱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한 차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오면서 정별을 만들어요. 계속 박스권과 정별을 만들면서 세력이 계속 입성해서 중간에 안 빠져나가고 차트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별로. 예. 이렇게 이쁘게 정별로 만들어 놓는 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휴림 로봇부터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자, 이 차트가 여러분 갈것 같습니까? 이미 3월 달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있다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급등을 시켰어요. 갈것 같아요? 안 가요? 역별로 이렇게
매가리 없이 쭉, 예, 맷집봉 하나도 없는데 갈까요? 안 가요. 자, 꽝입니다 이런 거는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물론 이제 갑자기 뭐 뉴스 하면서 뿅 한번씩 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전혀 지금은 아직은 작업을 이제 뭐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우린 PTS, 우린 PTS 볼까요? 예. 자, 얘도요. 얘도 똑같은 시점에 이렇게 막 엄청 급등했죠. 자, 그리고서 내려오고선 있는데 질질질질질 거리고 있는데 단기 반등을 줬으면 좋지 완전 역배열이에요. 120, 60, 20, 15. 글쎄 올시다예요. 예, 글쎄 올시다. 자, 그렇다면은 자, 봐봐요. 삼성전자가 지금 웨어러블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지난 2019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에서 이름 보였어요, 이런 걸요. 보조 로봇을요. 잼스 힙이라고 부르죠. 예, 유명하죠. 자, 근데 요 로봇이, 예, 상용화가 지금 이제 돼서 올해 12월, 작년 12월에 한다 그랬는데, 뭐,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한다 이러면서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잼스 힙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예, 삼성전자에서 이제 만드는데 요것을 한 회사가, 만든 회사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인탑스예요. 인탑스. 인탑스가 삼성 웨어러블의 로봇의 숨은 조력자였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웨어러블 제조업체 인탑스가 잼스 제작의 위탁 제조 방식으로 참여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3년이 됐어요. 3년이 되면서 이제 요게 나올 때가 대관입니다. 그럼 이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인탑스의 주가는 뜹니다. 예. 자,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한번 인탑스의 주가가 또한번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인탑스를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틀리죠? 얘는 계속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게 아니라 요 박스권인데 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요렇게 박스권을 이거 지금 봐요. 오늘도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 박스권 중에서도 요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요런 모양을 딱 만들고 있죠.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만들다가 한번 뿅 하고 오르면은 정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보면은 봐봐요. 장기 평선인 121선, 60일선, 20일선, 5일선, 예. 오히려 또이 121선 말고 240일선까지 다 몰려 있어요. 다 모든 이 장기 평선인 240일선부터 121선, 60일선, 20일선 모든 이평선이 여기 다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올라도 얘는 완전 정별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딱 만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임탑스의 현재 위치입니다. 끝내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임탑스를 한번 주의 깊게 봐셔야 된다. 한번 이제 이렇게 멋지게 빵 하고선 정배열로 만들 수 있는 기준봉이 이제 탄생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500억을 넘게 들여서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략 시점과 또 삼성전자 관련된 최고의 또 삼성전자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능가할 수 있는 인탑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 시장 관련된 이 전망 리포트요. 관련 종목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또 올라갈 종목들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리포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멋지게 움직일 종목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컨텐츠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웹툰 시장 관련주. 이게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올라갈 게 또. 이거 전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실 내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으로 삼성 로봇이라고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멋지게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